안녕하세요, 변 대표입니다. 오늘은 미니 마사지 HMB 저주파 마사지. 구성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충전선이에요, 충전선. 본체. 그리고 몸에 붙일 패드. 사용설명서도 들어있으니까 이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. 패드 이 부분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. 요 본체를 붙여주시면 됩니다. 나비 같아요, 나비.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. 이 패드에 붙어 있는 필름을 제거를 하고 마사지가 필요한 부위에 부착을 해주시면 돼요. 팔에 한번 붙여보겠습니다. 붙이고 증가 버튼을 누르면 반짝거리거든요. 이렇게 팔이 흔들리고 있습니다. 모드 1번 두드림 기능이에요. 총 20단계까지 있다고 하는데요. 한번 강도를 올려보겠습니다. 이게 자체 개발한 패턴이라고 하네요. 팔에 떨림이 보이시나요? 좋은데요? 더 빨라요, 더 빨라. 이렇게 강도를 계속 올릴 수 있어요. 끄는 방법은 꺼짐 감소라는 버튼이 있는데요. 이걸 누르면 약해지고, 전원이 꺼집니다. 승무근에는 소자를 사용하겠습니다. 이게 제일 약한 거야. 이게 1단계. 올려봐. 우와. 세지? 모드 2번. 침. 깜짝 놀랐어요. 오. 침이 나는데 막 찌익 하는 거 있죠? 오. 아까는 다르죠. 아까는 둥둥둥둥 두드렸는데 이거는 치익 하면서 누르네요. 이거 자극이 꽤 센데요? 오! 이거 제가 가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데요, 이렇게? 죄송해요, 이거 진짜. 더 세게 못할 것 같아요, 이거는. 오! 크겠습니다. 너무 세요. 깜짝 놀랐네. 강력하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자극을 준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했어요. 장난 아니지, 이거. 이게 1단계야. 근데 좋다. 착한 사람 아니면 욕 넣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. 이게 세 번째. 자, 이제는 좀 두렵습니다. 3번 지압 모드. 좀 무서운데 켜볼게요. 아까 2번 모드랑 조금 비슷한데, 징 하는 게 길어요. 아까 거보다. 한 번만 올려볼게요. 아파요. 진짜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라, 이게 진짜 깜짝깜짝 놀라는. 와, 이거. 하여튼, 이거 굉장히 강합니다. 2단계만 했는데도, 허벅지는 좀 세게 해도 되겠다. 괜찮은데? 허벅지는 3단계 해도 되겠다. 나이스. 착한 사람 아니면 욕 넣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. 네 번째 모드는 침, 지압, 두드림 모드가 합쳐진 거예요. 세 가지의 모드가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. 하나하나씩 순서대로. 다섯 번째 모드, 침, 마사지, 두드림. 이것도 세 가지 모드가 다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거네요. 여섯 번째 모드는 두드림 약. 첫 번째 모드는 강이고요. 이거는 약이래요. 이거는 되게 부담 없이 처음 하시거나 그렇게 아프지 않거나 근육이 뭉치지 않은 분들은 요 모드만 해도 강도를 조금 올려가면서 쓰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. 떨리는 거 보이시나요? 야, 이거 효자인데요? 이거 어른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고,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다 쓰셨으면, 사용하셨으면, 띄어서, 이 겔이 기저귀나 콘택트 렌즈에 들어가는 겔이래요. 그러니까 안전한 거니까, 이띈 필름을 다시 붙여서 먼지 들어가지 않게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.